올해 인물의 펭수라는 캐릭터를 아시는지? 네. 방송 연예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BTS하고 송가인 씨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다고 해서 모르는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뭐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100만 유튜버 펭수고요. 뭐 섭외 1순위인데 네. 일단 남극 출신이고요. 지금 EBS 수석 연습생이긴 하는데 일단 뭐 저 캐릭터는 한 번쯤은 네. 보셨을 법한 분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상 볼까요? 네. 이 영상은 펭수가 한 아세안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부 찾아갔던 장면인데 펭수 온다니까 또 강경화 장관까지 나와보잖아요. 네. 정상회담 좀 돼야 섭외가 될 정도로 요즘 잘 나갑니다. 아, 여기 대빵이야. 오디오를 틀어주세요. 네. 아, 대빵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만나서 협상하세요. 네. 펭수 열풍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펭수 열풍 이유는요. 네. 제가 대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펭수가 하는 얘기예요. 힘든데 힘내라고 얘기하면 힘이 납니까? 저라면 사랑해라고 얘기해주겠습니다. 네. 요즘 이 젊은 층의 상실감이라든가 네. 특히 직장에서 이제 갑을관계에서 좀 신음하고 있는 네. 그러한 이제 하급자들에게 힘을 주는데 EBS에서 항상 누구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몰라요. 사장님. 아, 그 김명중 네. 사장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사장님한테도 거의 반말투로 대답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 회식합니다.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계속 네. 이러면서 사장님을 괴롭히는 사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뭐랄까요? 시원시원하게 네, 젊은 층에게 네. 큰 힘을 주는 힐링 효과가 네. 있다. 그게 네. 저 캐릭터의 장점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펭수를 본따서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네. 이런 캐릭터를 내놨어요. 네. 펭수죠. 네. 스위스 요들학교 유학 중 인사혁신처 수습 직원인데 워낙에 섭외가 어려워서 펭수가 네. 조금 유사품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등장을 했고요. 네. 공직박람회 홍보 영상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워낙 펭수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네. 펭수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펭수, 인사혁신처가 만든 펭수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녀석, 저는 인사처 수습직원 어딘가 B급 냄새가 네. 약간 앵그리버드랑 네. 조금 닮은 느낌도 스위스에서 있고요. 네. 여돌성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는 날 왜냐면은 펭수한테 선배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잔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또 애잔하기도 네. 하고 공직박람회 홍보 여들성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공직박람회 하던데 정부에서 그거 홍보하나 봐요. 펭수 인기 네. 차트 1119 시작. 너 공직박람회에 가. 네, 아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렸는데. 네. 공직박람회에 가본 적 있니? 지금 노래를 네. 하면서 공직박람회 홍보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B급 캐릭터니까 누구나 다 즐겁게 짝퉁을 보지만 네. 비판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 공공기관에서 네. 이게 정부기관에서 저작권을 신경 안 쓰느냐 이런 네. 비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작권 엇비슷하면 저작권이 중요해요. 네. 그런데 나훈아를 흉내내는 너훈아 씨도 있듯이 네. 지금 이 B급 워낙 네. B급이니까 인기가 괜찮다. 저 정도의 이 저 흉내는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국회에서 극적인 타결 소식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장제원, 김정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